건강한 식생활. 건강 뭐 몸에 좋은 음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생활을 해야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당한 기본 여건이 될 수 있느냐? 무엇을 받기 위한 기본 여건? 생기를 받기 위한 그래서 어떠한 식생활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웠다시피 우리 유전자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 맨날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주 고약한 나쁜 물질 활성산소. 맞아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문제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담배 피워도 뭐예요? 폐암 안 걸린 사람 있어. 그렇죠? 예, 담배에 있는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있어서 그거를 담배 연기를 훅 흡입을 하면 그 폐세포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폐암을 일으키는 그거는 사실인데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 걸리면 그 뭐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 걸리는 건 아니에요. 담배는 폐암 걸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역할하는 건 사실인데 담배를 피워도 많이 피우는 사람도 폐암 안 걸리고 오래 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암 환자가 암에 걸리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와 이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합작을 하면 폐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활성산소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산화 방지 물질 SOD 그렇죠? 그 노란색 물질.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겼는데 이 활성산소가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 이 유전자를 손상 또는 변질시켜서 암세포로 만든다. 그러나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이 SOD 이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잘 켜지면 이 SOD가 생겨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버린다? 응? 어디로 갔어? 자, 이 활성산소를 결국은 뭐가 뭘로? 물과 water, 물. 그 다음에 옥시즌, 산소로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했으면 유익했지 해롭지는 전혀 않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뭐가 잘 생산이 돼야 돼. SOD가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은 유전자가 잘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고 또 이 활성산소가 둘이서 합작을 해야 유전자 변질이 금방 생기고 그래서 암세포로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같은 담배를 피워도 어떻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SOD가 잘 생산이 될까? 그래서 이 SOD가 잘 생산이 되면 담배 피워도 폐암 안 걸릴 수 있어. 자, 어떤 사람이 이 SOD가 잘 생산될까? 그렇지, 생기를 받아가지고 참 저렇게 눈치가 좀 빠르세요. 무조건하고 생기를 받으면 된다 그러잖아. 생기를 못 받는 사람은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활성산소대로 활동할 거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은 그래서 서로 합해서 폐세포를 암세포로 잘 만들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담배만 피워도 폐세포가 암세포로 돼요. 되지만 금방금방 또 어떻게 해?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돼도 어떻게 됩니까? 소방관 아저씨, 또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소위 DNA 복구 물질, 회복 물질이 나와서 유전자를 금방금방 또 복구해 버리면 폐암 안 걸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에다가 이제 생기마저 막히면, 근데 그게 뭐예요? 기가 꽉 막혀 스트레스를 꽉 받았다. 그러니까 활성산소하고 담배연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폐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담배도 뭐예요? 다 끊었다. 이제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기로 뭐예요? 다 내려놓자. 그래서 마음 편하게 딱 가지면 지금 아마 저 속에서 폐암 세포들 지금 소방관 아저씨는 그거를 상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옛날에는 적극적 상상요법, positive imagery, 적극적으로 positive하게라는 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의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상상한다. positive imagery therapy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심심하면 야 T 세포가 지금 내가 노래를 한번 불렀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안에서 진짜 심심하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탁 해놓으면 이건요 그렇게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렇지 그 쑥만 무시해버리면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와 기분이 좋아져. 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엔도르핀 유전자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노래 혼자 부르고 혼자 박수 치고 조금 다른 사람이 좀 멀리서 보면 약간 머쓱해 보여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 특히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밀어붙이면 반드시 좋아져요.
이제 자꾸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럼 그걸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자꾸 거기다가 자꾸 꼬리꼬리를 물고 스토리를 이어가면 내가 다쳐요. 그게 이제 악령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거부한다. 나는 긍정적인 쪽으로 뭐예요? 선택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면 SOD도 생산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SOD가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를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배 연기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공기 얼마나 나빠요. 오염물질, 발암물질들이 많죠.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걸려요? SOD 유전자가 꺼질 때, 즉 기가 막혔을 때, 즉 생기가 막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하고 이 공기 중에 무슨 음식물 속에 모든 것 속에 요즘은 오염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합작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기분을 어떻게 시켜야 돼? 요즘 말로 업 시켜야 돼. 업해서 내가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전 산에 갔다 하면 숨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럴까요? 또 이제 내려올 때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리라리리라리 나오고 그렇게 내가 암 환자라면 적극적으로 유쾌하게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 암 환자 또 자가 면역성 질병 환자. 왜 자가 면역성 질병 환자들도 뭐에 많이 시달려요? 이 내면의 마음속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려요. 저도 알고 보면 강의할 때 보면 막 굉장히 보통 때 뭐 말 잘하고 재밌고 그럴 것 같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강의할 때만 이렇고 그냥 강의 안 할 때는 그냥 말이 별로 없어. 왜? 맨날 뭘 생각해요. 저는 맨날 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성경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게 안 풀리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개인적인 대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아니면 조용해. 맨날 뭐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누라로서는 재미있는 남편은 아니에요. 그 매번 그런 투쟁이 있어. 그 투쟁에서 매번 내가 이기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쪽으로, 웃는 쪽으로, 자꾸 나 자신을, 밀어붙여야 돼. 그것만 해서 여러분, 한 2, 3개월만 해보세요. 내 삶 자체가 그 느낌이 달라져요. 야, 이제는 좀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웃는 게 쉬워지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이 SOD 같은 물질, SOD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 SOD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기분 좋게 살기가 뭐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분, 마음 상하는 일, 짜증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꺼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OD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골칫거리로 말미암아 꺼졌을지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이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돼.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 즉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그래서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산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키면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자,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면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저렇게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세포막이 빨리빨리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습니까? 세포가 빨리빨리 자꾸 죽어. 노화 현상.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말로 노화 현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어떻게 줄여. 줄이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파괴돼서 없어지니까 적어도 2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50개, 100개 이렇게 되면 맨날 기운이 없는 거야. 그럼 운동 못하죠. 그럼 운동 못하면 충분한 운동을 못하면 생기를 충분히 못 받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뭐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제일 건강하겠어? 이 활성산소를 SOD를 대신하여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항산화제, SOD와 같은 물질, 를 가장 많이 가진 그런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그것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실. 왜? 하나님이 얘들을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내가 SOD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미리 준비를 해놨지만은 만약 또 악령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예, 미워하게 하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음식으로라도 어떻게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얘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화방지 물질을 가득히 넣어놓은 음식은 무슨 음식이다? 식물성 음식이다. 식물성 음식이면 어떤 식물성 음식이라도 막론하고 산화방지제로 꽉 차 있어. 그러나 어떤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전혀 없게 동물성 음식? 동물성 음식은 없어요. 이제 계란은 동물성 음식이지만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이를 채워놨어. 그 어떻게 계란에 산화방지 물질이 있을까? 엄마 암탉이 콕콕콕콕콕 식물성 음식을 먹고 거기서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을 어떻게 계란 안에 딱 저장해놨다니까. 그래서 계란이 노른자가 노래요. 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은 지금 현재 수백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동물성 음식에는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비타민C가 가장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여러분, 그 최고죠.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고의 물질이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 메가, 뭐 대량 뭐 해야 된다. 그 이론은 말은 맞아요. 많은데 그렇게 비타민 C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타민 C를 어떻게 해놨을까? 모든 식물성 음식이라면 뭐예요? 다 비타민 C가 있도록 해놨어.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여름철이 되면 여러분이 설악산을 쳐다보면 설악산은 다 뭐 덩어리? 산 전체가 비타민C 덩어리야. 그 비타민C는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식물성 음식을 계속 주식으로 하신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흔하게 해놨다니까. 중요한 걸 입으로 하나님 꽁꽁 숨겨놓고 비싸게 먹도록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C 다음에 중요한 항산화제는 비타민 E입니다. 그 비타민 E도 얼마든지 쉽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흰쌀밥을 먹는다. 그렇게 되면 비타민 E가 충분히 안 들어. 왜? 현미에는 있고 흰쌀밥에는 없다. 그러면 비타민 E는 현미에 있는 건데 현미에 어디에 있다? 아, 그렇죠. 신혼에 있다. 근데 흰쌀은 뭐 현미를 다 깎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신혼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통밀, 옥수수 다 그 옥수수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씨가 그 옥수수 자체가 씨 아니에요. 그 보면 다 그 눈이 있어요. 그 비타민 E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식으로 채식 건강식을 위주로 하면 이런 항산화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베타 카로틴. 이게 이제 주황색 물질이야. 색소, 주황색 색소. 그 식물들은 얼마나 색깔이 다양합니까? 그렇죠? 그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색소라는 화학 물질 자체가 다 어떤 색깔이든지 다 산화 방지 물질이야. 뭐 쇠 빌린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렇죠. 다양한 색깔이지. 당근 같은 이 옥수수, 토마토 빨간색, 시금치 초록색, 이 블루베리 같은 이름 군청색, 혹은 뭐 까만색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래 가지고 모든 막 콩도 검정콩, 노란콩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일수록 뭐처럼 비타민 C나 비타민 E처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일수록 더 흔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 생기 흔해요, 안 흔해? 생기는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난리라니까. 사람들이 뭐요? 생기 받을 생각을 안 해서 문제지. 완전 공짜요. 그 다음에 생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딱 막히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기절해버려. 그 진짜로 생기가 더 이상 안 오면 어떻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다시 오면 죽은 사람도 뭐야? 죽은 개구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생기 다음에 이거 없으면. 한 5분 동안만 없으면 죽어. 그거 뭐예요? 공기요. 공기도 뭐예요? 공짜야. 생기, 공기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최고로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라니까. 자, 그 다음 공기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요거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요. 물이야. 물도 본래는 공짜야. 여러분. 이제 음식은 안 먹으면, 예? 한 40일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뭐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다 이거야. 그런데 왜 비싼 걸 찾아 댕기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뉴스타트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 뭐 무슨 버섯을 먹어봐라 뭐 상관 뭐 무슨 뭐 이런 거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파괴하는 무슨 물질?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 이상 중요한 음식에 들어있는 물질치고 그 산화방지 물질 이상으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물질은 없어요. 그래서 건강식을 한다면은 꼭
무슨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어야 되겠다? 예,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한 채식을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채식을 한다. 왜 동물성은 안 되냐?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카로틴, 예, 이거 무슨 색하고 닮았어요? 계란 노른자하고 닮았죠. 그래서 엄마 암탉이 베타카로틴을 잘 저축해가지고 안에서 병아리가 될 때 산화 방지 물질 많이 사용하라고. 그거 엄마가 했겠소? 하나님 했겠소?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각 색깔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키위가 뭔지 몰랐어요. 키위라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키위를 갑자기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키위를, 아직도 키위는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한때, 그게 한, 그것도 한 10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인가? 갑자기 뭐, 고급 호텔 라운지에 가면 키위 주스, 한 잔에 뭐, 12,000원 뭐 이래서.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는 뭐 키위 주스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사람들. 근데 그때는 키위 주스가 아주 떴어요. 왜? 자, 시금치에 있는 초록색, 무슨 모든 채소에 있는 초록색, 키위도 초록색 아니에요. 그 키위의 초록색을 내는 그 색소가 바로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이거를, 아, 초록색 색소가 산화 방지 물질이다라는 사실을 밝힌 거야, 과학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산화 방지 물질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무슨 물질이라고 과장할 수 있을까? 만병통치제라고 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만병이 다 뭐 때문에 생기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니까. 그래서 그 만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차단시켜서 산화방지를 해주면 만병 뭐요? 통치물질 맞지. 이제 그거를 거품을 막 넣어가지고 만병. 그래서 이제 이 루테인이라는 초록색 색소로서의 산화 방지 물질이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신문 기자들도 그 당시에는 활성산소가 뭔지를 어떻게 기자들이 뭘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TV 뭐 방송국 직원들 산화방지제가 뭔지 활성산소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과학자들 발표를 딱 하면 아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키는데. 그 활성산소는 모든 유전자를 공격해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데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파괴하고 막아준대. 그러니까 만병 통치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초록색 색소를 내는 물질 어떤 게 있냐. 그 중에 키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자, 뉴질랜드에 가서 키위를 수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키위에 뭐가 있다? 만병통치제가 있다. 과장 광고. 그래가지고 뜨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알토마토란 거 없었어요. 전 옛날에 미국 가서 처음 보니까 알토마토. 아, 딱 토마토가 자잘한 게. 예. 근데 뭐 알토마토 뭐 별로 맛도 없고 요즘 한국에서 알토마토를 개발해가지고 맛있는 알토마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알토마토가 뭔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이 빨간색 물질, 토마토 그렇죠? 뭐 빨간색 물질은 많죠. 자, 그 라이코핀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야. 라이코핀이라는 산화방지. 그래서 이것도 산화방지 물질이니까 뭐요? 만병 통치제지. 예. 그래가지고 토마토가 만병 통치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심지도 않고 나지도 않던 알토마토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청도 하니까 막 알토마토 단지가 있고 막 그래서 우리 지금 알토마토 먹게 된 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뭐라고? 만병통치제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활성산소가 정확하게 뭔지, 산화방지제가 뭔지 이 내용을 깊이 뭐요? 모르고 그냥 수박 헛달기로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지, 맞지. 예? 활성산소를 파괴하니까 몸에 좋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그런 거 없소이다. 아시겠죠? 예? 다시는 좋은 거라는데, 여러분,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왜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한 음식이 되어야 되느냐. 활성산소, 이게 제일, 응? 산화 방지 물질이 채소에만 있다.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양, 3대 영양소의 뭐예요? 균형. 그 제가 이미 얘기 드렸죠, 그렇죠? 얘기 했죠, 그렇죠? 예. 탄수화물이 제일 많아요. 적어도, 70%에서 60% 사이에 있어야 되고, 지방과 단백질은, 그렇죠? 15%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생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단백질은 그렇게 많이 지방과 함께 많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고단백 식사가 좋은 거다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왜? 옛날에 하도 고기를 못 먹어서 단백질 섭취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식물성 음식에도 쌀에도 밀에도 다 단백질이 있다. 밀에는 단백질이 적어도 14 내지 15%의 단백질이 있어. 쌀에는 훨씬 떨어져서 8 내지 9%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콩 같은 것은 단백질이 25% 내지 30%야. 콩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과잉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현미밥에 콩을 적당히 섞으면 단백질이 충분한 충분한 음식이 돼요. 그게 고기 안 먹을 때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채식을 하다가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땡겨! 자꾸 고기 생각이 나. 자, 중요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기린이 뭘 먹어요? 아,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구나. 그래서 기린 마치 총을 쏘아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린들은 뼈, 동물의 뼈에 가장 많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그럼 기린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인 칼슘 성분이 난 부족하다. 이상구 박사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인 칼슘 성분은 뼈에 많대더라. 그래서 뼈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들은 몰라.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 이 기린은 지금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지금 엑스트라로 좀 먹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이 이유가 뭘까?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지금 구라파 공업지대에서, 유럽 공업지대에서 그 오염된 공기가 이제 구름으로 타고 그래서 가서 무슨 비가 온다? 산성비가 와. 그 이제 빗물이 산성이니까 산성비가 오면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이 많이 씻겨 내려가서 기린들은 주로 뭐 먹어요? 기린들은 풀 안 먹습니다. 기린들은 잎사귀 먹어요. 키 큰 나무 잎사귀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 잎사귀에 충분한 칼슘 인성분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걱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기린이 걸어갈 때 저쪽에 인 칼슘 성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죽은 동물의 뼈다구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땡기게 합니다. 어떻게 땡기게 할까? 우리 뇌세포에 유전자가 있어요. 응? 유전자가 있는데 그 특수한 유전자에서 뭘 생산하냐면 뉴로펩타이드 Y라는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이 NPY가 생산이 착 되면 우리가 아 땡겨 아시겠죠? 땡겨.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야. 즉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필요한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주면 NPY가 생산이 딱 되면 기린이 뼈가 땡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뼈를 좀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먹고 한 3일 먹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안 먹고 싶어. 왜? 너무 많이 칼슘 인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또 NPY 유전자를 또 꺼버려. 그럼 전혀 안 땡겨.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계신다 말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시게 되어 있구나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건 그거고 내 암은 내 암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그 들꽃을 봐라. 다 내가 돌보고 있다. 근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냐?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들꽃보다 더 중요하니라. 아, 그 말을 딱 이렇게 감동 있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사랑이 퍽 들어 있는 거야. 그냥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하는 새를 보라. 졸려. 이러고 가면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는 신앙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알 때 우리에게 생기가 돼서 내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부 세미나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상당히 과학적인 잡지죠. 여기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이런 원숭인데 이게 지금 이 원숭이가 원숭이들은 나무 잎사귀 많이 먹고 과일도 먹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지금 이 원숭이가 먹고 있는 이 잎사귀가 이제 머캄바라는 이제 그 잎사귀인데 여기 머캄바 그렇죠. 머캄바 이거는 잘 안 먹는데요.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내려와서 이제 이 잎사귀에 들어 있는 어떤 특수한 영양소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뭐예요? 먹한바가 땡기게 해주니까 일로 와서 먹한바를 먹어요. 근데 이 먹한바를 탁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산 아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하러 가냐 하면 그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예. 보세요. 원숭이 두 마리. 예. 두 마리 가서 숯 찾아. 그래서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꼭꼭 씹어 먹는 거야. 과학자들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거든. 자, 그러니까 숯도 땡겨서 먹는 거야. 기린이 뭐 먹듯이, 뼈 먹듯이. 보통 때는 숯 절대 안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다고. 왜 저 먹한바 잎사귀만 먹으면 왜 원숭이들이 숯을 먹을까? 아하, 숯은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는 탄소는 뭐 하는 성질이다? 네, 나쁜 거 흡착하는 성질이지. 그러니까 독소.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그렇다면 얘들이 먹은 먹한바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독소가 좀 있어. 그러니까 다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린에게 뼈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숯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런 건 이런 거는 인간 의사들이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 나가시다가 보면 아 식물성 음식이 아닌 것도 가끔 가다가 땡길 때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땡기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하. 그럼 맨날 땡기면 맨날 먹어도 되겠네요? 맨날 땡기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 아닐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정직하게 판단해야 돼. 이게 내, 응? 이게 악령의 음성으로 땡기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땡기는가?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끔 땡겨요. 땡기면 이제 근데 땡기면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생선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생선도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생선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담백한 생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조기. 조기는 기름기 별로 없잖아. 그렇죠? 생선 깨끗하죠. 돔. 그다음에 연어. 이제 이런 식으로 담백한 생선을 막 왕창 먹지 마세요. 적당히 조금 먹고 쇠고기 이런 게 땡기면 기름기 없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대한항공을 타고 많이 댕겼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항공에 나오는 음식이 비빔밥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비빔밥 나올 때는 꼭 장조림이 따라 나왔어. 아, 그래서 장조림은 특징이 뭐예요? 기름기가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장조림 오래간만에 먹으면 참 맛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왜냐하면 기름기가 들어있으면요 고기 누린내 때문에 안 맥힙니다. 뉴스타트를 한참 하다 보면 그래서 장조림밖에 제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어떤 분들이 박사님은 장조림은 접수신다더라. 그래서 장조림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탁 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갈비탕. 저는 갈비탕, 아이, 내가 어떻게 갈비탕을 먹어. 그 냄새 나는 거. 그런데, 우리, 옛날에 있던 직원들이 갈비탕을 좋아한다고 뭐 먹으러 가고 가끔, 가끔 가서 뭐 갈비탕 먹고 왔다. 이제 그러는데. 어떤 날 뭐 다 제가 우리 그 봉고차에 같이 타고 뭐 어디를 갔다 오다가 식사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갈비탕이 어떻겠냐 하고 하는데 제가 있으니까 박사님 때문에 갈비탕 못 먹겠다 이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됐어. 그래서
그래서 에이 그러면 아 내가 갑자기 한번 먹어볼게. 왜 직원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여기 갈비탕 가까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기름기가 없어. 장조림 소고기처럼 그렇고 그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가마솥에 넣고 구웠대요. 그래서 기름이 쫙 빠져서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 정도면 장조림하고 대등하다. 그래서 국물에도 기름기 별로 없고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장조림 생각나 아니 갈비탕 생각나 그러면 어떻게 뭐 가보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갈비탕 먹으면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박사님은 갈비탕도 먹는다더라 그걸 썼지 마세요. 그럼 사람 이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가끔 가다가 생선 그렇죠? 가끔 가다가 장조름 그다음에 계란 또는 갈비탕 이러면 건강식 한다고 뭐 그런 거 절대 못 먹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채소만 먹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유연하게 하세요. 유연하게. 예. 네. 그래서 음식 가지고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안 돼. 예. 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뭐니까?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뉴 스타트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즐겁고 내가 새로운 걸 많이 깨달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런 사랑이구나. 그 생각할수록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좋아야 돼. 내면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이 건강식으로서 중요한 점이 뭐냐하면 식이 섬유라는 겁니다. 옛날 말로 섬유질이라는 말인데 섬유질. 네. Dietary fiber. 섬유질인데 이 섬유질은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요.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 이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은 우리 사람의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안 시켜요. 그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그런 특수한 소화물질을 생산 안 해요. 우리 몸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입에서 들어갈 때와 대변으로 나올 때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 하냐. 첫째, 장 청소를 해줍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여러분 스펀지 쓰잖아요. 세제 쫙쫙 스펀지에 뿌려가지고 쫙 접시 또 이러고 또 그러면 예, 그 스펀지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제를 계속 품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제를 함유하고 한 번 씻어서 다 세제가 씻겨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수분을 쫙 품어줘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여러분의 대변, 이 소화기관을 쫙 내려가는 동안 십이지장부터 소장에서 대장을 가면서 장 청소를 쫙 표면을 잘 청소를 닦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대변에 섞여가지고 섬유질은 그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대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동물성 음식에는 이제 섬유질 없어요. 식물성 음식을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 대변에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게 돼. 근데 그 섬유질이 수분을 또 어떻게 적당히 품고 있어 가지고 대변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건강식을 하면서 똥을 넣어 보면 많은 경우에는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네. 먹은 건 이만큼 먹은 거 그렇지 않은데 똥 쌓아놓고 이렇게 보면 와, 똥 무대기가 이래요. 예. 네. 그렇죠. 여자들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똥무대기가 이래. 왜 그렇게? 대변 안에 그 섬유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섬유질 수분을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똥에 뭐가 커져요? 볼륨이 커져요. 볼륨이 커지니까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숭아를 통조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숭아가 본래 복숭아보다 어떻게 더 불어나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 하면 복숭아 안에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그 섬유질이 수분을 많이 함유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섬유질이 많은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특히 대장암에는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그 변비가 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면 변비가 싹 없었죠. 왜? 섬유질 많기 때문에 똥이 그냥 뭐요? 하면 이런 아주 멋있게 생긴 뜨까래 같이 쫙 빠져나온.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장 청소도 깨끗하게 되고,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이제 그 섬유질이 없는 동물성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리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유방암, 난소암, 예, 남자들은 전립선암, 이런 암에 말이 걸려. 왜? 이게 장 청소가 깨끗이 안 되면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계속 거기 남아 있어. 그래서 나쁜 장내 세균들은 찌꺼레기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장 청소가 안 된 사람들, 즉 섬유질이 많은 음식 채식을 어떻게 적게 하고 섬유질이 전혀 없는 동물성 식사만 한 사람들은 장이 깨끗하지 않아요. 섬유질이 안 들어가 청소를 안 하니까. 그러면 찌꺼러기들이, 육식 찌꺼러기들이 많이 남아. 그러면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그런 찌꺼러기들을 좋아해. 그 찌꺼레기들을 많이 먹고 그 세균들이 분비물을 많이 이제 배설물을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식을 많이 하니까 담즙이 많이 필요해요. 육식을 많이 하면 담즙이 많이 필요해요. 왜? 육식에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름기를 잘 소화를 시키려면 담즙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 그 담즙은 어디서 생산해요? 담즙은 간세포들이 생산해. 간세포들이 생산해가지고 담즙을 생산하면 어디다 갖다가 저장을 해요.
담낭에 그 담낭을 쓸개라 그러죠. 그렇죠? 담낭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담즙을 항상 많이 생산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간세포들이 담즙을 생산해서 담낭까지 보내는 아주 그 모세혈관처럼 간단한 관들이 있어. 그 관을 통해서 담즙을 많이 생산해서 보내다 보면 그 담관, 그 간 내, 간 안에 담관이라 그래요. 간 내 담관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담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면, 그래서 간 내 담관암이라는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쓸개에서 생기면, 그건 이제 담낭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담낭암에, 담낭에서 이제 십이자 지장으로 담즙을 또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십이지장까지 가는데, 담관이 또 있어. 봅시다. 야, 이제 간이 있고, 요 초록색으로 된 거, 요건 뭐게? 요게 쓸개예요. 담낭. 그래서 이제 이 간 세포들이 담즙을 생산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담낭에 저장하러 가. 그래서 이게 저장해요. 그래서 요 담관, 요 관을 담즙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 간 안에 이런 담관, 이것을 간 내 담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세포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 담낭세포들이 또 암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장해 놨던 담즙을 어디다 보내? 여기가 십이지장이에요. 여기는 췌장. 췌장암은 여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간 밖으로 나온 담관이 있어. 그래서 쓸개에 저장해 놨던 담즙을 일로 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쫙 해서 여기가 십이지장이다. 그 여기 십이지장에 담즙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먹은 기름기하고 합해서 기름기가 소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여기 생기면 이제 담관 암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담낭암, 간 내 담관암 이렇게 이제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육식이 너무 과해지면 이런 이 간도 참 이 부담이 커져. 왜 담즙을 많이 생산해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육식이 많아지면 섬유질이 식생활에 충분할까 부족할까? 섬유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섬유질만 충분해도 섬유질이 들어가서 그런 이런 나쁜 세균들이 배설해 놓은 배설물 이런 거를 다 뭐요? 다 흡수해가지고 대변에 담아서 깨끗하게 착 배설해 버리면 그래서 대장암에 잘 안 걸린다. 그래 또 그래서 이 섬유질이 부족하면 이 완전히 이 나쁜 물질들 박테리아가 배설한 물질 이런 것도 다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어떻게 우리 장으로 다시 재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우리 피를 모세혈관을 돌게 되면 그것이 그런 물질들이 유방으로 가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소화기관에서 부족한 섬유질 때문에 그런 장내 나쁜 세균 배설물 이런 거를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암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심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고기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뉴스타트 안 해도 뭐 여러분이 고깃집 가서 먹어봐야 한 달에 깨야 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분한 섬유질 섭취를 해 가면서 이렇게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NPY가 땡기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먹어라 할 때마다 그래서 기린도 본래는 뼈먹는 동물이 아니요.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야 돼? 기린 보고 야 너 뼈 좀 먹어. 그러면 기린은 아니 나는 채식만 하는데요. 왜 내가 뼈가 먹고 싶죠? 아, 나 채식 고집. 그렇게 고집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먹어봐라 할 때는 먹어보는 것이 그게 건강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란, 이제 계란은 옛날에 저 계란 절대 안 먹었어요. 뭐 계란을 먹어야 된다면 노른자에 빼고 먹어야 됐었다고.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근데 지난 한 5년 전부터 이 영양학자 다시 계란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계란 노른자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을 계란을 뭐 하루에 뭐 한 두 개씩 먹었다고 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그 희한한 그 보고를 해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고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3, 4년 전부터 계란을 가끔씩 뭐 먹어봐야 일주일에 한 두 번. 뭐 그러면 뭐. 여러분 채식한다고 억울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적당히 조금씩 필요할 때만 먹고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을 쭉 해가면 참 건강한 식생활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이런 의학적 영양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 뭐 이제 뭐 자연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실제로 의사가 자연 치유한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전문적 어떤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고 그저 얼렁뚱땅 자연 치유한다고 뭐 식이요법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규칙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쓸데없는 소리. 뭐 과일을 맨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랬었고 그리고 과일을 먹고 나서 뭐 적어도 30분 후에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왕창 다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희한한 규칙을 그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뉴스타트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온갖 규칙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뭐 박사님 그래 반드시 또 뭐 녹즙을 짜서 먹어야 된다 그랬었고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잘 씹어서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근데 이거 먹고 지금 30분 됐나?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에 그게. 그렇게 되면 유전자 꺼져. 지금 건강식 한다고 신경 써다가 유전자 꺼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그런, 아, 박사님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박사님 이런 것도 모르시나 봐. 이렇게 되면 이상구는 똥돼버려. 네. 제가 뭐 그런 거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규칙들, 누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규칙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에 빠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오늘 건강식에 대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지금 왜 그 채식이 되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이유 해보세요. 1. 그렇죠. 항산화 물질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건강에.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은 무엇에만 있다?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그 다음에 2. 예? 그렇죠.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다. 채식을 하면. 3. 섬유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 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우리 장내에 그렇게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사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있다면 대장균밖에 몰랐어. 근데 그 대장균에도 종류가 많고 유산균이라는 균도 있고 많은 균들이 우리 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게 이제 보면 나쁜 세균도 있고 좋은 세균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장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산균 이러면 그건 이제 이로운 세균이에요. 장 안에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유산균하고 싸우는 유산균을 축출하고 자기들이 또 세력을 잡으려는 그 항상 거기는 다툼이 있는데 그게 육식을 자꾸 하고 육식을 하면 뭐예요? 찌꺼기가 이제 그 섬유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장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니까 찌꺼기가 많을 때는 항상 나쁜 세균들이 더 번식을 해요.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비만에도 걸릴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내 세균의 균형 때문에도 뭐가 필요하다? 섬유질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자 이러고 보면 여러분만 채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예요? 병 나기 전부터 이렇게 뉴스타트 식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병 난 이유가 뭐예요? 식생활을 엉망으로 했다. 너무 육식이 많았다. 그래서 너무 짜고 매웠다. 너무 기름기가 많았다. 너무 이 고단백 식사였다. 그래서 3대 영양소 균형이 안 맞았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 섭취가 아주 적었다.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병 나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다 병 날 수밖에 없는 식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참 건강한 것 같으나 다 뭐예요? 여기저기 다 젊을 때부터 병이 있는 거야. 암 환자가 옛날에는 20%밖에 안 돼서 처음에 우리 60년대 제가 의과 대학 다니면은 암 환자 4% 5%밖에 안 됐어요.
그대 이게 10%가 되고, 그대 이제 뭐예요? 20%가 되고, 이제는 뭐예요? 25%가 되고, 그래서 뭐, 4명 중에 하나, 이래서 샀다가, 이제는 뭐예요? 3명 중에 하나야, 이제. 이제는 거의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 암 걸릴 확률이 2명 중에 하나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려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건강할 때 뉴 스타트를 해야 되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그 전염병, 유행성 전염병을 위해서도 내 면역력이 어떻게 탄탄하면 아무리 나쁜 게 걸려도 괜찮다니까. 걸려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어느 분이 코로나 걸린 분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확진이 됐대. 그래서 그 사람 만났으니까 나도 검사 한번 해볼까? 확진이야!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격리만, 여러분 14일 격리만 했다고. 억울하게. 그래서 강의도 나와서 못하고, 강의도 이제 제가 여기서 하면, 사람들 핸드폰으로 보고 그랬다고, 저기 로비에 앉아서, 제 얼굴도 못 보고. 그런데, 전혀 뭐, 증세 없어. 그저 약간 피곤하다? 뭐, 이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14 격리 끝나고 검사해 보니까 음성.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다 지금 이 세월이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 뭐 암이고 당.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암 환자가 대한민국 아니 저 당뇨 환자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어떤 사람이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뭐게? 그 당시에는, 그 뭐라 그래요. 재벌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재벌. 지금 재벌, 대재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왜? 그런 뭐 삼성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재벌이 없고,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번 사람,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을 갑부라고 그랬어요. 갑부.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당뇨병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갑부야. 틀림없이 갑부. 그래요. 그래서 갑부라야 배도 좀 나오고. 고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한 사람도 못 보고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1967년에 졸업했다니까. 그때는 그때까지 67년? 60년대도 참 못 살았어요. 그때 이제 산업이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럴 때였어요. 그 이제 이제 잘 산다 하니까,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발육도 잘 되고 이래서 겉으로는 근사해 보고 좀 속으로 다 병이 들어요. 젊었을 때부터. 옛날에는 뭐 당뇨, 뭐 고혈압, 뭐 이런 거는 젊은 사람도 전혀 없었어. 다 그게 노인병, 성인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인병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암 걸린 덕택에
지금 뉴스타트를 하시게 되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긍정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